그 책에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새로웠던 개념이 이제 금융시장이 그 최소 단위가 사람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금융시장을 제가 어릴 땐잘 몰랐죠. 제가 봤던 시장은 동네 이제 요즘엔 재래시장 뭐 이런 시장이고 또 조금 있으니까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대형 시장도 있고 요즘에 뭐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시장이 있는데 그쵸. 성인 돼서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사는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시장이란 곳은 소비자는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고 또 공급자는 자신의 물건을 적정 가격으로 이윤을 남기고 그쵸. 팔고 싶은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결국 이 필요와 또는 욕구들이 만나는 곳이 시장인데 가격이란 것도 그렇죠. 결국은 구매자가 상품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가격인데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마음이 동의해서 형성하는 상품의 가치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주식시장도 아까 매수자, 매도자, 또 관찰자가 합의한 그 가격이 결국 주가가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생물학을 공부할 때 세포 단위, 그러니까 생물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기 때문에 세포학을 공부하거든요. 결국은 이 투자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신기한 것들이죠. 사실은 주가는 매수자, 매도자, 관찰자가 순간에 합의를 본 그런 가치인데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쵸. 문자도 없는데 그쵸. 딱딱 합의가 돼요. 순식간에.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 과정은 사실은 각자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의사 결정 과정과 판단, 이것을 지배하는 게 뇌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의 최소 단위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것을 뭐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보는 거를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심리 분석이죠. 결국 심리 분석을 같이 해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심리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사는 거 몰리고 파는 거뭐 몰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부죠. 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투자자로서 나한테 맞는 투자 철학과 전략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또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뿐만 아니라 이 집단 심리가 작동하는 또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지, 우리가 이제 투자시장, 주식시장에서 그 개개인들이 하는 이제 투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올라가서 사고, 어떤 사람 올라서 팔고, 뭐 어떤 차트 보고 투자하고. 책에서 이제 알고 보면 다 이런 행동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의 판단이라고 해서 그렇죠. 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어떤 전략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모다라는 교수라고 유명한 가치 평가하는 교수가 낸 책을 봤더니 정말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 어떤 투자 전략도 지속적으로 우세한 건 없더라. 그분의 결정인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마다 의사결정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태어난 환경이나 또는 시대가 다 다르고 그쵸.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쵸.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거든요. 사실 제가 한 25년간 이렇게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다면 참 사람들이 다 다르구나.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같은 상황인데 어쩜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하잖아요. 오해가 생기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죠. 그거죠.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네. 아,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같을 거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어,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거야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네. 전쟁이 생기고 부부 갈등이 생기고 이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 다양한 생각과 행동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 그 제 외래온 회사원이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로 상사한테 네. 이렇게 갈굼을 당하고 너무 일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다행히 그분이 자존감이 높은 분인데 상사가 네. 한 어떤 날 칭찬해주면 아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상사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상사가 칭찬을 해줘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네. 저 인간이 또 나한테 작전을 벌리려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칭찬을 해주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고 네. 또 자신의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어, 첫 번째는 유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 유전적으로? 그렇죠. 생물학적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네. 한 명은 계속 높은데 어릴 때 올라가요. 네. 떨어지면 다쳤는데 또 다쳐도 또 올라가요. 위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네네네. 어떤 애는 학교 가는 걸 되게 싫어하죠. 학교 가는 거 엄마 뭐 치마 바지 붙잡고 안 가려고 그러죠. 네네. 가서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게 생기죠. 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다 달라요. 그게 결국에 유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네. 유전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거고 같은 네.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환경적인 차이가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6.25 때 태어나신 분, 네. 또 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분, 네. IMF 때 태어난 분, 네. 또 2000년대 이후 이분들이 경제 관념이나 돈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궁수적인 사람. 그렇죠. 또 점심값을 굶어야 학원비를 내는 사람하고 네. 돈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과 사업을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집에 네. 빨간 딱지가 붙었던 분의 돈에 대한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없죠. 네.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 집이 농부인가 농사를 짓는 분인가 은행원인가에 따라서 돈에 대한 그쵸. 개념이나 네. 뭐 투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수만 가지의 퍼즐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전략이나 자기한테 맞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자기의 투자 스타일이 딱 그 시장의 어느 시기가 딱 맞으면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크게 잃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아, 그 책에서 이제 모든 투자의 시작은 뇌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아까 뭐 그 유전적인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위험을 좀 덜 느끼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아니 나는 10원짜리 잃기도 싫어해서 보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유전적인 네. 차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들 이제 유전적인 차이를 우리가 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네. 이 과정에 우리 행동과 감정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네.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네, 네. 회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상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네. 그 결과가 좋으면 그게 보상이 돼서 그쵸. 그 행동을 강화시키고 그쵸. 동기가 생기고 네. 또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죠. 네. 그 일명 도파민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좀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네. 대뇌가 있고 뒤에 이제 소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뇌간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뇌간은 이제 인간의 생명하고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그 뇌간의 제일 위를 중뇌라고 하는데 중뇌의 이제 복측 피계역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생산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네. 또 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도파민이 나오죠. 네. 그 도파민이 여기 뇌 이제 수박이라고 한다면 안쪽에 변연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변연계에 있는 측좌에게까지 연결돼서 네. 일종의 도파민 회로가 생기고 그것이 전두엽까지 앞쪽의 뇌까지 전달되는
도파민 길이 있어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보상 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네. 결과보다는 예측과 기대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보상이 주어지면 네.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네. 뭐 도박이나 주식을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그때 도파민이 나오고 아 좋다.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행동을 하려고 그렇죠. 자 문제는 그때는 기대감이 또 생깁니다. 네. 예측을 하게 되고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에서 나오는 도파민 양보다 네. 이게 분명히 뜰 거야, 성공할 거야, 기대할 때 나오는, 예측할 때 나오는 도파민 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네. 선물을 받기 전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선물 받으면 잠깐 좋다가 그렇죠. 치워놔. 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선물이 들어올 것을 기대할 때 그렇죠. 미팅에 나갈 때 똑같죠. 네. 네. 한 달 전에 미팅 약속을 할 때 한 달 동안 행복하죠. 그런데 미팅에 나가서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기대했던 것과 너무너무 차이가 생기면 오히려 분노감이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좌절감이 생겨요. 네. 이게 우리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결과보다는 네. 예측과 기대. 그러니까 최근에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있어서 아이들도 선물 받을 걸 기대하고 네. 어르신들도 선물 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깜빡 잊고 그런 게 없었다. 네. 큰일 납니다. 예측했던 게 무너지면 네. 네. 슬프고 좌절감을 넘어서 분노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똑같이 작용을 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얻는 보상보다는 네. 지금 당장 얻는 보상을 선호하죠. 이건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너무 많은데 네.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마시멜로 스터디가 네, 네, 그렇죠.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이렇게 사탕 같은 걸 주는데 네. 당장 먹을래? 나중에 먹을래? 해서 보상의 정도를 달려있는데 네. 결국은 좀 기다리고 만족을 지연시켰던 애들이 나중에 성공한다. 네. 이런 스터디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옷을 사도 아까 몇 시간씩 걸리고 자동차를 사도 며칠씩 고민하면서 사는데 주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의 이득을 그쵸. 생각하죠. 예. 그래서 좀 기다려서 천천히 수익 보는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일부의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달고 살죠. 시세창을 보고 네. 매일 스마트폰을 끼고 살면서 당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흥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세 번째 특성은 규칙적인 보상이 아니라 간헐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일종의 규칙적 보상이죠. 네. 근데 흥분이 안 되죠. 당연한 보상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보너스 같은 것은 흥분이 되죠. 맞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보상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일 체킹을 하고 SNS 보는 것도 사실은 간헐적 보상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네네.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유도 그냥 별볼 없는 정보가 올 때도 있지만 눈을 혹하게 하는 정보가 오기 때문에 네.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붙들게 되는 네. 이게 이제 간헐적 보상의 메커니즘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언제는 수익을 봤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그때 경험들을 가지고 또 가끔 보상을 주기 때문에 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상 시스템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작동할 때는 네.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좀 지나쳐서 병적으로 작용을 하면 점점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스템은 이제 회피 시스템이라는 네. 거죠. 회피 시스템은 사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산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위험하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네. 도망가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기관인데 우리 뇌 이제 안쪽에 변연계라고 있는 그런
동네에 이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숭아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 또는 시상하고 섭렵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계,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도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위험하다는 명령을 네. 내리죠. 아마 공황장애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뭐 많이들 나오니까요. 네. 영어로 이제 panic disorder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주식시장에서도 쓰더라고요. 패닉셀, 패닉바이.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이 패닉이라는 용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지가 않은데 네. 이 공황장애라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뭐냐? 사실은 공항이 아니라 네. 에어포트가 아니라 네, 네. 공황이고요. 네, 황이죠. 황. 네, 황량하다, 당황스럽다. 네. 갑작스럽게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뭐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네.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거나 호흡이 멈추거나 답답하거나 네. 그러면서 이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같이 오면서 막 어떤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는 병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네. 하는데 그걸 본따서 그런지 주식시장에도 패닉셀,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주 매매를 하거나 자주 시세창을 보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패닉셀이나 패닉바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회피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 실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실제 불이 나지 않았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사실은 공황장애가 그런 거거든요. 실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아. 우리 몸은 위험하다고 경고 아. 사인이 잘못 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실제로 경험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네. 다음부터는 아 그곳에 안 들어가고 싶은 회피 반응이 생기는데 네.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피 반응들을 적절하게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